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연휴들 잘들 보내셨는지요? 이번에 아프지 않으셨죠? 다들 응급실이 난리라, 의료 대란이 일어난 이 대한민국 시점에 지금 아프지 않기 위해 아주 먹는 거 조심하고, 저도 집에 어린아이도 있고 뭐 노모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번 연휴 때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체하지 않게 급체 같은 거 오기 쉽지 않습니까? 기름진 음식도 다 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원래 가난하지만 가난하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이 15인치 스캐닝 15인치가 채용된 이 교착 스피커가 지금 마무리 직전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오늘 마무리가 다될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비 오니까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하반 정도에 지금 배송을 고객님 댁으로 해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분리형,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분리형으로 갔었죠. 그러다 지금 뭐 300B 앰프로도 올려보고 뭐 KT66 진공관 앰프로도 물려보고 했는데요. 그 외에 2134도 물려보고 300B도 물려보고 다 물려봤습니다. 잘 나옵니다. 지금 이게 샌드위치 콘이라 울리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음압도 높고 그래서 진공관 앰프로도 아주 충분히 잘 울려집니다. 자, 마무리 튜닝 단계는 다시 저희의 레퍼런스 인티 1.2로 돌아왔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자, 문의들 중에 가장 많은 문의가 스캐닝 오퍼 15인치와 뭐그 다른 유닛에서 나온 그 다른 회사의 오퍼 큰 스피커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캐닝과 그들의 음색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죠. 스캐닝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맑아요. 그 묵직한 게 단단하면서 그뭐 딱딱한 묵직함이 아니에요. 단단하면서 부드러워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제가 이 대형기에 거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죠? 자, 잠시만요.
들어보죠, 이거. 자.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청음실 중에 하나예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쓸데없는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 볼륨을 올리게 되면 남의 건물이라 투자하기도 그렇고 아, 이 여기서 이 정도 낮춘다는 거면 됐습니다. 자, 이 스피커 무늬들 꽤 있으세요. 자, 형태를 조금 바꿀 수 있느냐, 색상을 바꿀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색상도 맞춤식 스피커이기 때문에 예, 커스텀 해드리는 스피커니까 바꿀 수 있고요. 형태도 뭐 와트 퍼피처럼 위에를 이렇게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형태도 용적에 별 이상이 없는 한 그렇게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박스형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 고객님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예, 그렇게 커스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리고 유닛도 지금 베를린 트위터 스킨스픽에 또 밑에 지금 OH죠. OH 18H 아닙니다. OH 그리고 지금 스카닝에 15 인지 우퍼 샌드위치 콘 예, 이렇게 3웨이 구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닛 구성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지금 딱 좋기 때문에 예,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제가 보기엔 트위터를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예, 뭐 이거는 현장에서 들어보셔야 느껴지는 마음인데 아, 자 다음 주 후반에 나갈 거니까요. 혹시 관심 가시는 분은 그 사이에 오셔서 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홍디바였습니다.